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87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참석하기 싫은 거죠. 왜냐고요? 상권 분립 인정하기 싫고 나만이 오로지 행정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국회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자꾸만 뭐라 그러니까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꾸만 꼬투리 잡는 것 같고, 견제하는 것 같고,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회 내가 나가서 뭘 축하를 해? 안 나갈 거야.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태우도 참석했고 다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형식적이라도 참석을 해요. 국회라는 것은 상권 분립의 상징이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바로 의회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은 하나의 행정 권력으로 우리가 선출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대신 대리를 뽑아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리고 그 국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자기 똘마니로 부려먹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108명이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꼴 보기 싫은 모양이죠. 하여튼 간에 국회를 깡무시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독재자들이요. 우리 한국의 정치 과정 역사만 보더라도 국회를 무진장 싫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정희죠. 박정희는 유신 정권 이후에 유정회라는 걸 만들어서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자기가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해버렸죠. 당시 YS나 DJ가 계속 국회에서 그리고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견제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장악해야겠다. 그래서 유정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선출한 국회의원을 그렇게 박아버렸습니다. 헌법을 바꿔버린 거죠. 전 또한 그 유사정당이죠. 민안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떡 주고 뭐 주고 해갖고 국회를 장악하고 중선구제를 했죠.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1인에서 2명을 뽑는 선거구제를 통과시켜서 한쪽은 야당, 한쪽은 여당. 이렇게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야권 바람을 막고 그리고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구도 가장 최다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 전국구 의석수를 나눠 갖는 걸로. 그냥 당연히 국회는 과반 이상을 독재 정권에 헌납하게 돼버린 거죠. 국회, 가장 독재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선거에서 압도적 차이로 패배했고, 그러니까 보기는 싫은데, 어떻게든지 이 국회를 무력화시켜야 되고, 어떻게든지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싸우니까 너무나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명했던 김문수도 한마디로 바보 만들었잖아요. 예. 이진숙이도 탄핵시켜버렸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이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하겠다. 또 하나 이유를 우리가 굳이 든다면, 물론 한 패고 한 몸뚱이지만, 한동훈 배기 싫은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싫은 거예요. 한동훈이 물론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기 싫은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한테 덤빌 수 있고, 그리고 탄핵하면은 찬성표 던질 수도 있고, 제3자 특검법 하게 되면은 찬성할 수도 있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 가서,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거는 전략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윤석열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국회니 뭐니 민주주의니 아무 보이는 게 없겠죠 현재. 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국회에서 언제든지 자기를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과 감성이 교차하겠죠. 네.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은 기대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갖고 있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부하였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자기 기지개도 못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상한 대로 제3자 특검법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싹뭐 용두삼이 돼버린 거. 그리고 의료 대란 가장 큰 심각한 거죠. 이것은 지금 윤석열을 찍은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탄압받고 있고 둘이서 대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해결해야 되고 특히 응급실 가기도 겁나고 완전히 겁나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없고 각자 도생 의료 대란 시대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압박이 아마 한동훈이한테 상당히 많이 왔을 거예요. 왜? 의사들은 다이 네트워크 있잖아요. 서로 간에. 또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 문제도 한동훈은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네. 뭐 협의해 보겠다 정도 수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그다음에 25만 원 문제.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다 니네들이 그렇게 다 주기 싫다 그러면은 차등이라도 시작하자. 왜? 워낙 현실이 처참하니까 현재. 그렇게 하자라고 양보안까지 제시했는데도 한동훈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윤석열이 받지 마. 절대로 안 돼. 현금 살포라고 거짓말도 하고 있어. 현금 살포가 아니죠. 이것은 석 달인가 넉달 만에 써야 되는 그동안에 안 쓰면은 희호가 없어져 버리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소 영세 상인들 조금이라도 좀 살리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우리 국민들 조금이라도 좀쓸수 있게 그러면서 국내 소비가 요만큼이라도 좀 진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데 이거 세 개를 다 한동훈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이 제3자 특검법, 부당한 권력을 내쫓는 것, 그리고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 이게 바로 그나마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최상봉 특검법에 모든 게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카르텔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최상병 사건이고 박정원 대령의 외압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대란.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를 지지했던 의사들과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7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응급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한 문제. 의료 혜택, 의료 복지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없애버려요. 아예. 25만 원 문제 최소한의 것인데 이것도 받지 마라. 한동훈 너 받으면은 너 말이야. 지금 너 수사하고 있는 거 알지? 한동훈 지금 수사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응? 너 옥죄 거야. 까불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동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한동훈을 만났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을 대권주자로 키워주는 거 아니냐? 한동훈은 어차피 대권주자감이 안 되죠. 대권주자였다면 이 문제, 의료대란 문제를 치고 나갔겠죠. 새 가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독주하는 문제는 조금이라도 좀 막아보자. 한동훈이 참여를 시켜왔고. 그리고 네가 대권주자 좀 빛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싹 거머쥐었고. 하여튼 여야 대표회담을 어제 열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제도적 법률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여권의 표가 분산돼야 됩니다. 분열돼야 됩니다. 108표에서 한 10표만 이탈하면 윤석열은 아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시동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제 여야 대표회담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실망도 많이 했고, 아유, 왜 만났어? 그 말이야, 개털이라고 하는 사람 왜 만났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다. 뭐 그러한 전략적인 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40분 동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가 독대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 우리도 궁금하지만 가장 궁금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 한동훈이처럼 말이야. 이재명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어? 나중에 기회가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은 그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법 우리가 발의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의료 대란 문제 이거 어떡할 거야? 40분이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할 얘기 다한 겁니다. 물론 한동훈이가 쫑알쫑알 뭐 얘기 많이 했겠죠. 그 입버릇으로.
그러나 하여튼간에 40분간 독대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를 날린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안한 겁니다. 그걸 도청장치에 마련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하, 저 한동훈 더못 믿겠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자기 특기인 억누르고 억압하고 응? 내가 바로 짐이다. 이러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분간의 독대. 이것이 바로 어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도 궁금하지만 제일 궁금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일 겁니다. 분명히 지시했을 거예요. 빨리 그거 알아봐, 그것 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동훈이 말이야. 어? 생중계한다 그러더니 생중계도 안 하고. 자, 경제 얘기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PF 공포가 현실화되는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새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마을금고 이용하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영업자라든가. 상반기 순손실이 상반기만입니다. 1조 2천억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금융기관이요. 창립 이후에 최대 적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꼽고 있습니다. 못 감고 있는 겁니다. 건설 회사들이 시중은행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에 왔겠죠.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이것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실 연체율이 7.24%라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 기업의 대출 연체율입니다, 여러분. 11.15%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무려 3.41%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이용하는 서민 대출 기관이죠.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쪽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서민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이제는 돈 빌리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자, 저희가 준비한 모닝이슈 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어제 여야 대표 회담하기 전에 한 19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이때 계엄령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계엄령 얘기할 정도면 계엄령을 상당히 쟤네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물론 저희 사이트에서 박선원 의원이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 하면은 실제로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이거든요. 거의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의료 대란 문제라든가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상식에 입각해서 하는 통치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무엇인지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부정부패 카르텔 집단을 이해관계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김영현 장관 후보자 등 과거의 박근혜 계엄령 문건을 검토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때 기무사 사령관인 조현천 전 사령관과 함께 이 육사 동기라든가 등뭐 그래요. 그래서 많이 검토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 지금 국회의원들 얘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결국은 자기가 감옥 안 가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계엄령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계엄령 확 때리면 국민들 꼼짝 못할 거야. 국회의원들 다 잡아놓고, 응? 떠드는 놈들 다 잡아놓고, 그러면 내가 정권 유지하고 차차이 계속할 수 있어. 그리고 뭐 하면 또 국지전 일으키면 돼. 나한테 미국과 일본이 힘만 주면 돼. 그러면은 나는 살아나왔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이 벌어지면은 계엄령을 내리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요구하면 해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잡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엄청난 얘기입니다. 야당 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 내부에서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치적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의 독재 정권들이 계엄령을 발의한 적이 많죠. 막판에 합니다. 아니면 초기에 전두환처럼 박정희처럼 초기에 쿠데타 일으켜서 합니다. 아마 이 점을 윤석열은 다 생각하고 있겠죠. 계엄령은 결국 쿠데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은 독재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과 마산에 계엄령을 때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군인 쿠데타 5.16 쿠데타를 같이 했던 동지 김재규한테 박정희는 살해당합니다. 이승만도 계엄령 검토했는데 군에서 말을 안 듣죠. 박근혜도 87년 아니 죄송합니다. 전두환도 87년 6월 항쟁 때 계엄령을 검토하고 전군의 지휘자들을 모았지만 막판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항쟁을 막게 되고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하도록 양보하게 됩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은 계엄령을 때리자. 그래서 기무사령관 중심으로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계엄령 준비 문건을 작성합니다. 준비한 것이죠. 그러나 탄핵은 인용되면서 박근혜는 계엄령 해보지도 못하고 나라의 정권에서 권력에서 내려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계엄령이 발표되면은 특히 용산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와 합참 다 있지 않습니까? 국민 항쟁이 일어나고 들고 일어나게 되면 이들은 자위권이다 그래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인 것이죠. 제2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겁니다. 니네를 계엄령 같은 거 생각하지 말아라. 조용히 내려오든지 국회에서 탄핵할 테니까 그만두든지. 하여튼 앞으로 가을 정국이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엄령을 막을 것이고, 그리고 여권을 분열시켜서 국민적 압박으로 우리가 명예혁명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점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주말 이후에 여러분들, 아침 이후에 또 제가 네. 자, 이재명 어제 대표가 얘기했던 계엄령 문제에 대한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 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합의되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하죠. 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물불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고 또 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세라군님, 네, 감사합니다. 슈퍼챗 사주 감사합니다. 이정훈님, 네, 넌스탑 리님, 네, 피그말리오님, 블루잼님, 네, 배동호님, 네, 송경님, 송경민이 나라가 망해도 그돈 잘 먹고 살겠죠. 맞습니다. 피그말리오님, 요즘 병원 가기 힘든데 아무쪼록 동호님 치료 잘 받고, 아, 배동호님 좀 아프신 모양이죠? 야, 병원 걸려서 걱정입니다, 요즘에. 진짜. 신인식님, 네, 박철미님, 오양우님, 네, 김현정님, 네, GHK님, 네, 이재명 대표, 몽몽티브님, 우리 회원이시죠? 몽몽, 네, 오양우님, 이게 나라입니까? 계엄령 내 목숨 바친다. 목숨은 나라를 위해 바치는 것. 네, 각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YC님, 아, 김진애 박사님. 네, 김진애 의원님 오늘 나오십니다. 윤구미 의원님. 계엄령 내리기 전에 하루빨리 끌어내립시다. 맞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요. 예, 코비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배동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유 교수님의 비판.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별함 회사님. 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별함 회사님. 용기가 힘차게 뉴스 코멘터리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상황도 녹록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밤샘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한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이놈의 폐렴령 때문에 의료 대란하고 준비하느라고요. 또 알카트라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세라고님, 네 세라고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네 이정은님, 네 오셨군요 카카오님, 네 CACO님, 카코님, 네 기차로님, 기본사연님, 기본사연님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10명만 잘하자. 좀 한동훈 10명만 좀 잡아봐라. 잡아봐. 좀. 네. 알겠습니다. 신인식님. 네.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하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또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쓰시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우리한테 이 얘기를 블로그에 나온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췌장암 말기 환자가 겪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암이 늑막으로 전이돼서 암 환자죠. 입원하려고 병실을 찾기 위해서 며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겨우 입원했는데요. 이 환자와 보호자는 언제나 의사가 나타나나 회진을 기다리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며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없어요. 다른 준비를 하세요라는 이 죽음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이니 네.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병실은 텅텅 비어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요? 의사가 없으니까. 전에는 병실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병실은 쉽게 잡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네, 정말 이 세종대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운영 부분 중단, 응급실 붕괴론. 지금 57개 대학병원 중에서 응급실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개.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이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이 24개. 또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이 46개라고 의사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 목동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네, 전공의가 다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신현영 전 국회의원이죠. 의사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현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신 의원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저 병원 저기에 근무하시죠? 어디더라요? 네. 고속터미널역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큰 대형병원이네요. 예. 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이죠.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조금씩 찔끔찔끔 보도하고 있는데 현재 병원 상황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는 1만 명의 전공의들이 네. 대부분이 현장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의료 인력에 한계가 있고요. 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번아웃이 온 상태여서 네. 정말 중증인 환자, 지금 시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네. 위험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네.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 특히나 응급실에서부터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대학병원에서 진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네. 보도로 이제 국민들한테는 우려 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대형 병원인데 거기 응급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 중증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위중한 환자들 중심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네. 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더라도 네. 당장 수술이 필요한 과들 예를 들어서 뭐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네. 네.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수술을 하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예 수술방에서의 마취과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네. 전문의 중심으로 하다 보면 수술방을 열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시급한 분들 중심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그런 수용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의료사고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죠. 현재 수용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6개월만 버티면 된다 그런단 말이죠. 지금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뭔가 의사 집단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2,000명 의대 증원할 때부터 의사 집단의 카르텔이고 이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그런 사회 악이 되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필수 의료를 보람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젊은이부터가 현장에서 사라졌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해외 의사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진료를 하는 영역으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부의 그런 사회적 메시지들이 의사들한테는 상당히 무기력감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필수 의료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현장에서 내몰고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부작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앞으로 수십 년간 그런 만성화된 필수 의료 붕괴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지금 뭐 지금 수술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의들이 이제 응급실에 배치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또 인원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급한 암 환자라든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 정말 불의의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이 되거나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곧바로 병원이 매치되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응급실에서의 수용 준비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수술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가능해야 원활하게 우리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뭐 세종 충남대병원 뭐 아주대병원 정말 그 진료 조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은 우리가 응급실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아이고. 이런 방식으로의 대학병원들조차도 기존의 시스템에서의 원활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추석 기간 동안에 정부가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235명을 파견한다고 했지만 이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수술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시스템에서의 원활이 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반창고식 대응이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그 피해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 이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뭔가 싸움으로 개혁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오히려 건강 안보에서의 불안을 초래하는 방식으로의 대응이다. 그래서 참 정책 결정자들이 현장성을 모르고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상당합니다. 그 의원님 그 뭡니까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 낫다 현재 상황에서. 근데 지방은 정말 심각한 모양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지방의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도 사직을 꽤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직을 하고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지금 병원들에서 채용을 했을 때 지원을 한다든가 오히려 그래서 의사들조차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 시점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의료를 살리고 필수 의료를 살리려고 했던 그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정부도 그 정책 실패에 대한 선언을 하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더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매년 3,000명 배출되고 있는 의사들조차도 지금 현장에서 필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5,000명을 배출한다고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런 면에서의 그 정책의 선후 관계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담당자들이 2,000명을 고집하는 이유는 딱 부러서 뭡니까? 도대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말 의료계에서도 왜 2,000명이냐, 아직도. 실제로 25년에는 1,509명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줄인 거 아니냐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상당했죠. 그리고 국회에서 교육위와 그리고 보건복지위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이 사안을 두고 했는데, 실제로 배정위원회나 정부가 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록도 다 말소시키고 폐기시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이 급급해서 한 거다. 말로만 근거가 있다. 충분히 뭐 협의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료계의 당사자들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검증을 할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말만 갖고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정부의 그런 판단과 과정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잖아서 또 우리 의원님도 바쁘시고 해서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한번 저 스튜디오를 한번 모셔서 의원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지 않을 때요. 예, 이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과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큰 목소리를 합쳐서 내야 정말 대통령실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집중 조명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신현영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올해 2월이죠. 2월에 의사정원 2,000명을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환영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의료라든가 공공 의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문제라든가 자신들의 물론 이제 기득권들도 있었겠죠. 그럼 이것을 당연히 공론화시켜서 협상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놈의 정권은 말이죠. 그러기는커녕 계속해서 2,000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2,000명 증원한다는 것이 잘 나오니까 그게 총선 전이었습니다. 총선용으로 써먹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응급실은 비상이 걸리고 타협과 협상은 실종되고 또 야당과 국회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2,000명 증원해서 얘기하니까 VIP가 경로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감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과 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무서워서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바로 저들이 얘기하는 파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전체주의적 파퓰리즘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주의적 파퓰리즘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독재로 가는 것입니다. 독재로 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획책했다. 그러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의료농단입니다, 여러분. 국정농단과 버금가는 의료농단이고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앗아가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이거는 아주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재난, 의료공백, 국민이 아프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파도 병원 가지 못하는데 그냥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침이나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약천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발달된 전 세계에서 거의 상위 클래스에 들어있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국방 다 망가뜨리고요. 이제는 국민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이러한 정권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민주당에서 한다 그래도 이 행정 권력을 민주당에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요. 한동훈도 하다 말고요. 도대체 용기도 없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도대체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입니까? 이들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입니까? 하여튼 참 한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농단 상황입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진여리님, 사명감 자부심으로 일하시는 의사분이 더 많습니다. 의사 통째로 폄훼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은 에스테 출신 의사였고 히포크라트 선서 그대로 사신 분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의사분들 정말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놈의 이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협상과 타협, 합리적인 조정은 아예 하지도 않고 오직 2,000명, 천공이 얘기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신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좀 여론 좀 받았다고 그거 갖고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네. 네. 김진애 의원님. 네. 요즘 아프면 큰일 납니다. 춘몽님. 아, 네. 배동원님. 모두 의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의협이 보여주는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비상상비약 챙기세요. 네. 진열이님. 알겠습니다. 예. 네. 세라군님. 별항해사님. 네. 홍키오TV님. 네. 그리고, 네. 홍티오 TV는 계속, 이정은님, 감사합니다. 도시의 농부님, 고맙습니다. 넌스타바스카 샬리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승구 교수와 김진애 의원이 나오시기 전에, 그, 계엄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국방부 장관, 김영현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많은 분들이 안 보셨겠지만 저는 간간히 들여다봤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은 아, 이 정권이 제 생각입니다. 계엄령을 확실히 준비하고 있구나. 진짜 이들은 언제든지 국지전 형태를 유발시켜서 그것을 계엄령으로 이어갈 정권이다. 서슴치 않을 정권이다.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느낌? 네, 그런 걸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저도 전두환 시대의 계엄령을 겪은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당시에 5.17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전국 계엄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의 봄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시민들이 일망타진하면서 검거하고요. 뭐 국회의원들은 할 얘기할 것도 없고 당시에 DJ, YS, JP 등은 다 검거에 가택연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계엄사에서 주요 인사들 리스트를 미리 다 작성했겠죠. 작성해서 틀어막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통제했고요. 네. 학생, 대학생, 대학교는 탱크들이 진입해왔고 탱크로 대학교 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있었던 청량역이나 주요 서울 요지 전국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서 M16을 들고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운동 지도자, 민주화운동 지도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도망다녔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계획하지 않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아, 그 조연천인가요? 기무사령관. 네. 지금의 김영현 장관 후보자하고 육사 동기생인지 아주 그렇다 그럽니다. 분명히 대통령실로 불러서 경호처로 불려서 검토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현직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육사 31기라 그러죠. 한기호 38기 후배 김용현에게 계엄 100번이고 검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육사생들끼리는 계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우리의 시대를 만들자. 그래, 윤석열 네가 앞장서서 해라. 계엄이 이루어지게 되면 군인이 다시 한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검찰군 연합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검찰과 군이
함께 독재 정권을 만들어가는 진짜 볼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군을 대표하는 사람이 김용현이고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에 볼수 없는 정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벽에 막히고 또 탄핵이 현실화되면 윤석열 할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암고를 전면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충암고, 행안부 장관 충암고, 이 사람들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들입니다. 합동수사본부장, 과거에 전두환이 이걸 맡았었죠. 12.12 쿠데타 이후에 합동수사본부장을, 이것이 보안사령관, 즉 국군방첩사령관, 현재 여기도 충암고 출신이 여현영이라고 지금 이미 임명해놨습니다. 777 사령부도 충암고와 장악했습니다. 통신을 장악하는 곳이죠. 여러분, 서울의 봄을 보면 통신 장악하는 게 장면이 나오죠. 자, 방송 장악 가장 중요하죠. 방통위원장, 방통위원회 절대 두 명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방송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유튜브도 아마 구글 코리아를 통해서 폐쇄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면은 계엄령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의 대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도 주요 지휘관을 육사 출신들로 포진했다고 합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29.6%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매우 잘함이 14.7%, 잘하는 편이 14.9%입니다. 영남권에서 하락했습니다. 부울경에서 3.2% 하락했고, 대구 경북도 40.1% 간당간당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40%를 무너지면은 이 정권은 사실상 여론조사로 봤을 때이 정권은 무너지는 기운이 보수층에서 이반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의료대란은 이 정권의 기반인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 그리고 TK에서 이반 현상이 격렬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 5%가 지지해도 나는 나갈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층에서 이반해도. 요즘 보수층 오피니언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현재. 네. 박근혜 탄핵 때의 자료를 잠깐 볼까요? 박근혜 탄핵 때. 10월 첫째 주. 이거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갤럽 여론조사로서 보여드렸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10월 첫째 주. 긍정이 33.7%. 네. 그리고 10월 둘째 주에 긍정이 31.4%. 그다음에 10월 셋째 주에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8.5%. 지금 29.6%로 떨어졌죠. 아마 의료대란 문제와 물가 민생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현재요. 경제 문제. 이런 것이 겹치게 되면 추석을 전후해서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10월 넷째 주 19%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5, 11.5. 그다음에 결국에는 11월 셋째 주에는 9.7%입니다. 네, 9월 추석 때 많은 여론이 돌 것이고 그 이후에 아마 국민들은 거리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어제 청문회를 봤을 때는 틈만 나면 계엄령으로 밀고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제 뇌피셜로 확인할 수 있었고, 거의 참여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한결같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전체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전체 들고 일어나면 이 세력은 쥐구멍으로 숨어들 것이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분열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 역사 속에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아마 지지를 거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뒤에 우리 그 허니마일 게이트를 계속해서 폭로해왔던 김순구 교수를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애 의원은 잠시 뒤에 출연할 예정돼 있고요. 우리 먼저 혼인마을 게이트, 최은순과 이 주가 조작 세력, 그리고 이 사회의 카르텔들이 곰팡이처럼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신 우리 김승구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혼인마을 게이트를 폭로하셨는데 뉴탐사에서요. 그 배경과 동기를 먼저, 개인적인 동기라 그럴까요? 그것도 좀 설명 들을까요? 왜 그렇게 하시게 된 건지요? 네. 저는 이제 조시연 삼부토건 사주의 아들, 후계자였던 네. 조시연 씨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었었는데 네. 조남욱 회장의 아들인가요? 네네. 그죠? 예. 네. 삼부토건에. 네. 장남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등졌고 네. 차남이었던 조시연 씨가 이제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네. 예. 그렇게 3부에 대해서는 조시연 사장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죠. 아, 예. 혼인마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3부에 관련된 일을 많이 듣고 있었다가, 네.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잘 승계받아서 회장되고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결국엔 3부가 혼인마을 때문에 기업 회생까지 들어가고, 네. 좀 어려워졌죠. 그러다가, 제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네. 또 이거 가지고 또 제보 공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님. 진정이 혼인마을 원주민들이 찾아왔어요. 네. 진정서를 가지고. 여기저기 하소연해도 언론이든 권력기관이든 사정기관이든 아무도 안 들어준다.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해서 갖고 왔는데. 네. 제가 입법을 하면서 봤던 걸 떠나서라도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일어나선 안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20년간 진행이 쭉 된 걸 보고 네.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왜 생겼을까 하면서 파괴된 겁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타난 겁니까? 일단 혼인마을을 뭐 국민들이 쉽게 아시기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혼인마을과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대장동은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이익금을 배분하다 생긴 문제고요. 혼인마을은 공사 삽도 뜨기 전에 수천억을 빼먹어가서 문제가 생긴 현장입니다. 이미 수천억을 빼갔다고요? 네. 누가 빼갔어요?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래요? 네. 지금 평당 분양가가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로 지금 분양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1년도 넘게 했죠. 지금. 아, 그래요? 네, 불법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우리 교수님이 폭로하신 게 최은순, 장모 최은순과의 연관성인데 그건 왜 장모 최은순이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시연 사장하고 대화를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하면서 네, 조시연 사장이라는 건 조남옥 회장의 네. 삼부토건 네. 장남입니까? 네네. 네. 실질적인 장자죠. 네. 장남이 잡고 했으니까 수차례 네. 우리 조시연 사장이 술을 먹고 밥을 먹고 자기가 억울한 일들 얘기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뉴탐사를 통해서 공개한 녹취는 네.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한 번은 흔적은 남겨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녹취를 했던 거고요. 네.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녹취 내용이 뭐죠? 혼인마을 개발 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신원종합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현재도 있습니까? 네, 네 신원종합개발 거기에 네. 실질적인 소유자가 우진호 씨라고 돼 있어요. 네, 대표이사가요. 네. 아니, 지금은 대표이사는 아니고 최대주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진호. 네. 이 사람을 꽂아놓은 게 최 회장이다, 최은순 회장이다. 라는 것을 삼부턱은 조남옥 회장의 장남인 조시욱 씨가 조시연 씨가 우리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네네. 거죠. 네네.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걸 다들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 사람은 왜 가까운 지인들한테 그 장모 최은순이가 실제로 신원종합개발을 뭐 지배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얘기를 왜 한 겁니까, 그 사람은? 조시연 사장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네. 이 총체적인 비리 게이트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조남욱 회장의 연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스탠스입니다.
현재도. 개인적으로. 자기 아버지, 우리 영감은 나쁜 짓 안 했다. 아, 그래요? 아. 그걸 얘기를 하면서 툭툭툭 나오는 얘기들인데, 네. 의미 없이 들으면, 에이, 저게 어떻게, 말도 안 돼. 라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네네. 최근에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김기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3분의 1 체크에 네. 이종호 씨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지내왔던 걸 기록을 이제 다시 떠올리게 된 거죠. 네. 아. 어? 저거 시현이 형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김건희 결혼시킨 거 우리가 해줬다. 똑같네요. 아, 그 조시현 씨가요? 네. 그런 그 얘기 했어요? 네.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오죠. 사람들은 여러 매체에서 다뤄왔고 알려지기를 윤석열 김건희를 연결을 해준 게 조남욱 회장이다. 네. 혹은 뭐 스님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시현 사장이 많이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나선 거는 우리 그룹,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그룹은 전 주가 조작 세력 일당이라고 봅니다. 주가 조작 세력 일당. 네.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네. 그거에 대한 근거도 있고, 녹취도 있고. 어, 그래요? 왜냐, 주가 조작 세력의 흐름을 쭉, 얘네들은 한 몸통이에요. 그럼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네. 시기적으로 이제 시차별을 해보면, 예. 도이치모터스에서 뭐 1, 2차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2차는 또 지금 아직 공소시효도 살아있고. 네. 거기서 나왔던 흐름을 가지고 라임이 터집니다. 라임 옵티머스. 그 다음에가 연이어서 옵티머스가 터집니다. 아, 옵티머스. 네. 그 다음에? 그게 현재까지 온 거죠. 아. 그거 가지고 이제 3부 갔다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건을 한 번 또 해본다 했지만 네. 사람들이 3부통은 5배만 집중을 하는데요. 신원종합개발 가지고 주가 조작한 거 그래프 보시면 더 가관도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우리 교수님. 제보를 받고 정보와 또 그 조시현 씨, 삼부토건의 조남옥 회장의 장남인 조시현 씨하고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주가 조작 세력, 그 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세력, 그 다음에 이 세력들이 다 허닝개발 게이트에 다 연루되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네. 검은 돈에는 또 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 이름도 좀 바뀔 수 있습니까? 그 주가조작 세력. 네. 네, 누구입니까? 일단 조원일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조원일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이인광. 이인광.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조원일과 투톱입니다. 그래요? 라임 때. 라임에. 네. 그리고 이인광은 조원일은 다른 여러 가지 주가조작으로 잡혀서 결국에는 옵티머스 라임 건으로 20년 선고 받았죠. 네. 구속 수감 중이고 실질적인 조원일보다 더 원톱인 이인강은 도주했다가 프랑스에서 검거가 됐는데 네.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에 있을 때인가 네. 국내 송환을 검찰이 요청을 안 합니다. 그래요. 송환할 기회를 타이밍을 놓치니까 지금 그 친구는 그 검은 돈 빼돌린 거 가지고 보석 신청해서 프랑스에 연금 형태라고는 하지만 같은 연금이라고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은 누구 밝힐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뭐 이제 쭉 흐름을 넘어오면 그 밑에서 이제 플레이어들 뛰었던 이정우는 뭐 많이 알려진 거고. 그래요. 네. 다 그 계보도에서 같은 패밀리라고 봅니다. 거기 치운 순간 김건희도 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신원종합개발을 인수한 게 NSN 네, 자회사가 있어요. 네. 이스트로젠이라고. 그 회사가 인수를 한 건데 네. 서류적으로 네. 이스트로젠은 NSN 네. 네, 자회사입니다. NSN이 중요합니다. NSN이 왜 중요합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 취임 직전인가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버린 유명한 작전주입니다. 아, 그 이번에 국회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가 NSN.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시연의 신원에다가 우진호를 꽂아놓은 게 최은순이다.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좀 얘기를 하나하나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 대장동 개발 비리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 헌인마을 개발 게이트는 이것이 분양하고 팔아먹기도 전에
몇 천억을 빼갔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00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현재까지 금융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액이 1조 4천억이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은행입니까?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NH투자증권까지. 네. 그래서 1조 4천억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땅이 제 아무리 넓어도 땅 다 사고 건축하고 분양하고 끝나야겠죠. 네. 현장에 가보면 지금 이제서 겨우겨우 땅 고르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모르죠. 그 사이에 두 번의 대선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네.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최근 올 초까지 해서 NH투자증권이 8,500억을 PF를 조달해줬다고 합니다. 아, 부동산 PF를 또?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현재 땅을 안 팔고 있는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아직도요?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뭐 거리에서도 시위도 하고 피켓팅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입자 한 분은 봉고차에다가 플랜카드 걸고 막 여기저기 나다니고 계시죠. 네. 억울하니까. 막 막무가내로 쫓아냈거든요. 네. 협조 안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다섯 개의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두 개 컴퍼니로 정리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이 사업에서 이제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지 사업입니다. 환지라는 게 네. 뭐죠? 요 사업 요걸 설명해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에는 재건축이 있고요, 네. 재개발이 있고요. 네. 두 가지는 뭐 많이들 그렇죠, 아실 거고 다 알죠. 예. 환지 방식은 원래 있는 땅 주인에게 토지 구획 정리를 반듯반듯 예쁘게 잘 해서. 제자리, 살던 자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때문에 피치 못하게 옮겨야 된다면 가장 근거리 순으로 배치해서 땅으로 바꿔주는 개발 사업입니다. 네네네. 이제 초기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나갔지만 혼인마을 사업은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사람 같이 살으라고 서울시가 허가해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인데 아, 그래요. 이게 어느 순간 산부가 뛰어들면서 네. 시행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장으로 바뀌었고 변질 완전 바뀌었군요. 허가를 위반한 거죠. 환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산부가 땅을 다 사들였으면 1인 조합원으로 다 끝나고 문제 없었겠죠. 네. 근데 전체 여기가 4만 평 중에 산부가 들어오면서 3만 평을 사고요. 네. 나머지 만 평의 땅 주인들은 5-60년 동안 부모 자식하고 같이 살던 동네니까 나 환지해주면 여기에 집 짓고 살래. 그렇지. 남아있던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돈을 비싸게 받으려는 게 아니고 환지해줘. 네. 환지 사업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환지를 안 해주다 보니까 네. 토지 매입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이제 산부가 엎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 건데 아, 그래서 산부가 그래서 거기서 다 들어먹고 나갔었죠, 그죠? 겉으로는 나갔죠. 겉으로만 나간 거예요. 왜냐? 이게 망할 당시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채권단이 약 8천억 이상의 채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던 사업장이에요. 그게 우리은행 관련 사업이죠. 네. 예. 근데 최종 매각 시점이 2019년도였었거든요. 네. 그때까지 이제 또 2년이 지났으면 약 1조 가까운 원리금이 쌓였을 건데 이걸 1,500억에 낙찰을 합니다. 팔아버립니다. 우리은행에서요? 대주라, 예. 경매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공개 경쟁 입찰, 흔히 말하는 공매를 가장해서 네. 수의 계약을 해버립니다. 어디랑요? 신흥정업 개발이랑? 플랫폼 파트너스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와 미래에셋 증권이 같이 설립한 펀드, 사모펀드에 낙찰을 합니다. 아, 그래요. 사모펀드는 윤석열 씨가 얘기하잖아요. 아, 예.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 자기가 잘한다고. 아, 조국 수사할 때 그랬죠. 네. 론스타 자기가 했으니까 사모펀드 아주 나쁜 거다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또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그러면은 이제 삼부토건에서 말아먹었던 형식적으로 겉으로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그것이 탕감된 거네. 제 말이 정확한 거라고. 채무 면탈. 채무 면탈 됐죠. 네. 중간에. 네. 근데 그 돈은 다
국민세죠. 예, 우리 은행 그 국민 세금으로 보는데 네. 한 거네. 그 대지단 안에는 파산 저축은행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 세 군데 거 채권도 있었고요. 대단하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상호펀드에서 인수해서 그 다음에 신용종합개발이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까? 애시당초 2015년도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 신청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네. 그때 최종적으로 이제 날아가는 건데 날아간 직후에 이 관계된 회사 허닌타운 개발 어퍼하우스 허닌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런 애들을 막 설립을 해요. 누가요? 모종의 세력이죠. 아까 얘기한 주가 조작 세력들 일당들이 조씨 일가의 사주를 받고 그래갖고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조금 더 있다가 2016년경에 신원종합개발을 인수를 합니다. 네. 원래 신원종합개발은 딱 별개의 회사였는데 코스닥 상장 업체였죠. 근데 꽤 오랜 기간 약 10년간 회생 절차에 머물던 회사예요. 네. 거의 페이퍼로만 유명무실했던 회사인데 그거를 원익이라는 곳으로부터 사들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200억의 인수자금을 상상인 저축은행한테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하여튼 상당히 좀 흐름도가 복잡하긴 한데 네.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보증을 신원종합개발이 서줍니다. 네, 그래갖고 하여튼 이 어떤 보증이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신원종합개발이 그 채권을 저는 편하게 1조라고 할게요. 1조를 1,500억으로 넘기면서 그거는 선순위 대주단이 갖고 있는 거고 후순위 대주단 그 채권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정산 끝나고 떼일 가능성이 높은 위험 채권이죠. 하여튼 그래서 신원종합개발에서 그걸 인수했다 이거죠. 네, 그거를 네. 200억치의 후순위를 사들이는데 그래갖고 그 신원개발 신원종합개발이 중심이 돼서 그 마무리되지 못했던 그리고 거의 원주민들도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제대로 지금 그 동안에 은행에서 발랐던 이 돈을 갖고 제대로 개발도 하지 않았던 허닌타운 종합개발을 허닌타운의 종합개발을 시작하는 겁니까 신원종합개발에서? 네. 지금 공사는 뭐 부지 뭐 이런 정리 같은 건 했나요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중입니다. 있어요. 이제 그 돈은, 철거 중. 그 돈은 지금 그 부동산 PF는 어느 금융회사에서 받아낸 거예요 또 다시? 뭐 여러 군데가 꽤있지만 주력 주관사가 이제 미래에셋입니까?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받아서 하고 있다. 전에 우리은행이 했던 건 날려서 이제 뭐 공매 형태로 해서 또 넘기고 사건은 좀 시청자분들이 복잡하지만은 건설이나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참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5천억 넘게 삼부토건 일가가 이 현장에 넣는데 그 돈 날리겠습니까? 네. 되찾아오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아까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관여돼 있다 그랬잖아요. 삼부토건 그죠? 그 다음 도이치모터스,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라임, 옵티머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허닌타운 개발에 달려드는 거예요. 이걸 먹으려고. 아니요, 다 같이 만든 거라니까요. 같이 만들 그것이 만든 게 검은 돈, 라임 옵티머스 자금이 들어있다. 아니 그것을 만든 것이 지금 얘기하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허닌타운 개발 네. 그 회사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수장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우진호라는 사람을 네. 최은순이 꽂았다. 네. 이거를 조남옥 회장의 장남인 조시욱 씨가 얘기했고 녹취록도 갖고 계시고 네. 공개됐다라는 거죠. 네. 자, 1년의 흐름 속에서 그럼 장모 최은순은 뭡니까? 정체가? 총괄 컨트롤 타워? 총괄 컨트롤 타워. 네. 그래서 중간에 3천에서 5천억을 빼먹었다는 얘기는 누가 빼먹은 거예요? 이 다섯 개 법인으로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네. 환지 사업이니까. 네. 근데 그게 각각 다섯 개의 페이퍼 법인으로 신청을 했다가 네. 아, 페이퍼 컴퍼니야 다 이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집단 환지를 불허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사업체예요. 예. 집단 환지가 안 되니까 이걸 두 군데로 줄입니다. 줄여서 최종 허닌타운 개발과 어퍼하우스 허닌 둘 다 공교롭게도 우진호가 100%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네. 개인 회사잖아요. 100% 지분 갖고 있으면. 네. 네. 근데 그걸 꽂아놨다고 하면 이게 꽂아놓은 사람의 사업이죠. 근데 네, 근데 그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유추했을 때 다섯 개의 세력은 1번 최은순 씨 일가, 2번 검은 돈의 세력. 그 검은 돈의 세력이 어디예요? 라임 옵티머스. 라임 옵티머스. 주가 조작 세력. 왜? 밑에 시드머니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정상적으로는 채권 면탈 해줘갖고 인수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도 꽤 큰 돈인데 일반 투자자는 모집을 못 하잖아요. 네. 왜? 땅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불확실한데 누가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검은 돈이 양성화할 수 있게 서로 양자 간의 의사가 맞은 거죠. 네. 그래서 검은 돈 세력. 세 번째가 야 이거 문제 생기면 막아줘. 비호 세력. 비호 세력 그건 어디예요? 검찰, 국세청, 금감원, 언론, 경찰 등등. 그 근거는 갖고 계십니까? 비호 세력에 대해서. 녹취도 있죠. 네, 좋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이 조시일가. 5천억 넘게 박았는데 나 어쨌든 숨어 있는 어떠한 권리 관계가 있을 테니 나도 나눠줘야 되죠. 여기서부터 의뢰가 시작된 건데 조시일가로부터 되찾기 위한. 다섯 번째 모든 책임을 지고 앞단에 뛰는 바지그룹. 바지그룹 어디예요? 우진호. 우진호. 일당들. 이 다섯 개 그룹이 이제 허님마을의 개발 사업에 주력하면서 벌써 이윤을 빼먹고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이윤 빼먹기 전에 먼저 돈을 빼갔죠. 세 군데는. 빼갖고. 금융세력, 검은 돈 세력은 이게 얼마 전에 브릿지론 5,950억을 받아냅니다. 2022년도에. 아, 좀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 5,950억 브릿지론에서 검은 돈 세력과 비호 세력과 조씨 사주 일가 빼준 겁니다.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제. 아, 일단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나머지 최은순 일가 바지 세력 이거 두 개는 다 최은순이잖아요. 이쪽이 독점을 하게 되죠 이제. 네. 근데 이 시기가 재밌는 게 네. 윤석열 씨가 당선 취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2022년 5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네. 두 개 페이프가 바지 세력과 최은순 다섯 개가 두 개로 줄은 게. 요 사이에는 요 세 군데도 버티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승리가 확정되고 나서 니네 죽을래? 이거 먹고 빠져. 오.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뭐 이렇게 표현은 과했지만 서로 네. 간에 안전하게 먼저 브릿지론 꺼내갖고 우리 거 지분 챙겨주고 나가고. 네. 결국엔 이 사업이 망하면 금융권이 또 손해를 보고요. 이득을 보는 건 최은순만 이득을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뉴탐사에서 강진국 기자 얘기 들어봤을 때는 현재 1억 3천에서 1억 5천에 분양을 시작했다 그러던데. 네. 그럼 뭐 올라간 건 없겠네요? 기반 공사만 했습니까, 지금? 지출만 있죠. 근데 분양도 222세대. 네. 지들 말로는 뭐 약 40% 사전 청약을 받았느니 어쨌든 하지만 이게 40평대가 제일 적은 거고 50억입니다. 네. 큰 거는 90평대, 이제 중대형이 주력이겠죠. 130억 넘는 집을 여기를 누가 살까요? 강진구 기자님 그거를 사는 사람은 김건희 최은순한테 내가 샀으니까 이뻐해 주세요 하는 레몬 성격으로 산다. 아. 그 주장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황금성이 네. 있는 동네도 아니고 청담동처럼 뭐 번화가도 아니고. 그럼 저 엄청난 또 이익을 얻겠네요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과연 그걸 누가 살까요? 100억짜리 100억 있으면 저는 압구정 현대에 가지. 근데 왜 그들은 분양을 하는 겁니까? PF를 일으켰으니까 어쨌든 일은 진행을 시켜야죠. 아. 그래서 지금부터 망하면은 금융권이 손실을 다 입는 거고 네. 최은순 씨 일당은 손실이 없어요. 네. 회사 페이퍼 컴퍼니 날리면 되잖아요. 어허. 근데 이득을 보면 금융권은 이득 보는 게 이자 꼴랑 조금 보고 없고 나머지 다 최은순 일당이 독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대한민국 관치금융이 이런 부실 PF 사태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겠네요. 결국은. 대한민국 PF 금융시장은 선진국의 발가락도 못 쫓아갑니다. 자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기도 또 이제 조시현 씨의 녹취록이 또 있죠. 네. 이 초창기에 시행을 했던 황모 네. 씨가 있는데 황모 씨가 오세훈 박성중 조은희. 네. 조은희 현직 국회의원.
서초구청장이었어요. 아, 그렇지. 아. 박성준 의원도 서초구청장이었어요. 그 황모 씨가 돈을 줬기 때문에 15년간 특혜 행정을 해줬다라는 조시연의 녹취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 그러면 저는 그러죠. 대화를 할 때. 그 황모 씨가 돈이 어디 있길래 그 고위직들한테 로비 자금을 쓰겠냐. 네. 결국엔 산부가 준 돈이거든요. 전달자가 황모 씨일 뿐 그 액면 그대로 조시현 씨의 말을 믿어준다고 해도 네. 황모 씨는 전달자인 뿐더러 뿐이고 네. 실제 돈의 주인은 산부 쪽에서 나온 돈이죠. 어쨌든 오세훈 씨, 박성중 씨, 서촉 조은희 씨 각자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다 베풀어 준 건 맞습니다. 여기서 인허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인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출발 이제 조합 설립,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네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가짜 조합원들을 대다수 깔아서 조합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저 같은 문외한이 봐도 미등기 전매, 네. 그다음에 이중매매, 네. 한번 팔았다가 또 팔아먹고, 그다음에 기존에 명의 신탁을 해줬던 네. 명의 대여자들 그 중에 또 사망자도 십몇 명이 있어요. 네. 죽은 사람까지도 그렇게 158명을 250여 명의 조합원 중에 158명을 가짜 조합원으로 만들었어요. 유치원생도 곤란해라고 하면 가짜 부적격 사유가 딱 보이는데 네. 이걸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해줘요. 처음에 한 게 오세훈이었고요. 네. 두 번째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쪼개고 불법을 저지른 가짜 조합은 인정한 게 조은희 씨였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공천을 확정해준다 뭐 다 필요 없고 조시현 씨가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리죠. 자, 얼추 이제 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시청자들한테 얘기하실 부분들은 정리가 좀 됐건 것 같은데요. 지금 오세훈과 그리고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박성중 서초구청장 얘기도 나왔고 최은순 장모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주가 제조학 세력들 속에서 두 개의 회사로 정리된 과정들 그리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2022년 이후에 이 사업들이 다시 정리가 되고 장모 최은순이 컨트롤 타워 된다 이런 얘기인데 현인마을에 있는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 하신 얘기나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 정리할까요? 네. 오늘 뭐 시간 때문에 네. 이 얘기를 다 얘기하면 시간도 없고 복잡하니까 개념만 네. 네. 그냥 맛보기로 네. 이런 의혹이 있고 네. 이 정도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장경태 의원님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인지살 해야겠죠. 네. 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수사 안 합니다. 권력 눈치 보는 거 맞고요. 우리 유 교수님도 기자 생활도 하셔갖고 죄송하긴 네. 하지만 예. 전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뭐 김치찌개 끓여갖고 저녁 나눠주고 했던 사진 보셨나요? 예, 예, 예. 그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죄송한데요. 뭐 대부분 언론인은 안 그렇기 그러시겠지만 개 주인이 개한테 밥 나눠주는 사진으로 봤습니다. 저는 줄 서서 배급 기다리는 제대로 언론에서 이런 걸 받아 적는 매체가 있습니까? 네. 없어요. 네. 검찰 수사 안 하죠. 경찰 수사 안 하죠. 굿모닝 충천 두 개인 네. 것 같아요. 지금 사정기관 수사 안 합니다. 네. 온갖 걸 투소를 하고 민원을 하고 진정을 해도 네. 왜야? 이건 나라가 아니죠. 근데 다행인 게 거꾸로 약 뭐 5분만 시간을 주시면 네 간단하게 예. 교수님 윤석열 씨가 가장 대중적으로 스타가 된 워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퍼컷이죠. 아니 대통령 전에 정의 뭐 딱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네 그랬죠. 이거 기자들이 권력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 정확한 워딩은요 국회 속기록 찾아보면 저는 검찰 조직을 사랑합니다.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검찰은요
스스로 자정을 못 합니다. 지금은 도제식 교육으로 왔기 때문에. 다만 우리 이 악조건 속에서 조금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두 달 후면은 윤석열 씨 임기 반환점을 돕니다. 네. 검찰이란 조직은 윤석열이 자기네 친정에서 배출했지만 네. 반환점 돈 이후부터는 윤석열의 지지율 보고 물어뜯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때부터 수사도 시작될 거고 언론들도 물어뜯고 할 겁니다. 최대 여유를 준다고 하면 3년차 지난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완벽한 레임덕회가 오겠죠. 네. 그때까지만 원주민분들 버텨주십시오. 지금은 누가 떠들어도 이 방송도 기사 안 받을 거고요. 네. 수사 안 할 겁니다. 네. 그게 이런 나라입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또 진전되는 사항이 있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정리되면 또 교수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구속돼 있는 사람. 네네. 이 사람 측근을 통해서 확인한 녹취가 있는데요. 이건 강진구 기자도 되게 의미 있는 녹취라고 네. 합니다. 헌인마을하고 인천의 무슨 물류센터 두 군데에 라임돈을 넣었다라고 하는 건 김봉현 야는 아니고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안 잡고 있는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고 있는 김용웅이가 넣었다라는 녹취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검은 돈이 여기에 들어온 거 맞겠죠? 거기에 누가 뒤에서 껴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인허가든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 총체적으로 나쁜 세력과 나쁜 세력이 얽혀있는 결합한 건국일의 최대 금융 게이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뭐 섬뜩해요. 지금 느낌이 시청자분들도 이 얘기들 야 어떻게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양평고속도로도 세 발이 피고요. 이거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크게 다룰 것 같다고 장경태 의원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섬뜩해요 느낌이. 야 어떻게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느낌이 막 같습니다. 아, 요거 하나만 1분? 네네네. 요거 요 사건은 박근혜 때 국정농단 사태 때 안정범위가 국토부에다가 압력을 네 번을 가해서 뉴스케이로 바꾸라고 한 현장이기도 하고요. 윤석열이가 국정농단 팀장이었잖아요. 네. 모든 산부와 또 워낙 친했겠습니까? 이 헌인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 들어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용기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승근 교수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김진애 전 의원 스튜디오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진님 감사합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제 옆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김진애 전 의원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건 이용아 박사님께서 그러시는 거를. 네.
아, 진짜 네. 반가워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의원님... 이렇게 독립하시고, 네. 이렇게 잘 번성하셔서 보기가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의원님 네. 집 뵈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뭐 좀 든든해요, 느낌이. 뭔가 좀 기대로 언덕인 것 아니, 같아요. 아니, 제가 뭐 아무 힘이 없는 그냥 변방에 그냥 야인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뭔가 든든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이유가 제가 좀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말을 지금은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발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이 있고 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정치는 언어 아닙니까? 언어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아니 언어 타이밍. 아, 바로 그걸 딱딱 요즘에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아무 때나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요새 예. 최근에 제가 좀 시원한 발언했다고 좀 특히 요새 최근 한두 달 동안 좀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저도 뭐 이렇게 필요한 타이밍에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요 앞에서 얘기한 네, 거 제가 잘 듣고 해주세요. 왔습니다. 워낙 잘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도 허님 마을은 굉장히 오래된 말하자면 음모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나 사실 어떤 개발 프로젝트나 약간의 그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돈이 개입이 되고 또 이제 돈 개입되는 데는 항상 권력이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이에 구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덮어주는 또 있어요. 네. 그 안에 싸움도 있고 우리가 제일 크게 본 게 부산의 그 뭐죠 그 리 LCT. 아 그거. LCT라는 거 보면은 정말 비리 덩어리죠. 아주 기본적으로 비리 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이 대장동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만 네. 대장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프로세스 전체가 그래도 그나마 깨끗하게 진행이 되어온 편이에요. 그 안에 네네 이런 LCT 왜냐하면 지나친 특혜나 이런 게 없었고요. 그 안에 개입된 업자들이 말하자면 거기는 거의 다 윈윈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성남시도 윈이었고 개발업체도 윈이었고 다만 그 개발업체에 개입됐던 개인과 거기에서 개발 방식에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너무나 이게 갑자기 오르니까 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솔직히 개발 프로젝트라는 건 이렇습니다. 10개를 하면은요 9개는 망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9개가 다 망한다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7개는 거의 다 망하고요. 돈 놓고도 못 끼고 완전히 그다음에 한 2개는 기껏해야 조금 이익을 받고 나가고 그다음에 하나 정도가 대박을 터뜨리는 건데 네. 대장동이 그런 경우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부산은 뭐 완전히 대박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대장동은 그다음에 분양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돈을 나눠 먹는 사이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성남시는 네.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안에서 필요한 이익을 빼왔고.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 관련돼서 왜냐하면 그 안에 또 더러운 놈 만지는 놈들은 꼭 있어요. 뭐 그렇지. 또 다른 애인 니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성남시도 윈을 했고 개발도 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도 괜찮은 편이고요. 남친한테 네. 욕심 안 내고 괜찮은 성공 프로젝트예요. 이 허님마을은 지금 프로세스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재개발 또는 뭐 지금은 환지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한 20년 동안 끊임없이 만지고 물러가고 만지고 물러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2000년대 초기부터 거기에 개입된 게 이제 삼부통원이었죠. 삼부통원은 이거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글쎄 아니 제가 저도 그냥 삼부통원은 다들 이렇게 눈여겨보는 특히 이제 건설 쪽에서는 눈여겨보는 회사 아니에요. 근데 라마다 르네상스까지 팔고 여기에 사실 올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건 한번 되면 대박이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서초에 이 요지에 어떤 개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대박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저기를 하기도 전체를 하기도 어려웠지만 일단은 서울시의 리더십이 흔들렸던 거예요. 오세훈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세훈 시장에 처음으로
이걸 이제 손을 대가지고 그때는 뭐 뭘로 해가지고 승인을 해줬으나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특히 거기서 땅을 사들이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게 너무 왜냐하면 개발 프로젝트가 보통 이렇게 저 날아가는 경우는 네. 너무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 비용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왜 저기 그 왜 부산 저축은행 그 뭔가 거기도 처음에 아. 왜냐하면 대장동에 놓다가 처음에도 대장동이 처음에 망했었던 게 개발이 안 되고 자꾸 지연이 되니까 아. 한번 거꾸로 졌다가 다시 네. 한 거 아니었어요. 네,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마을도 그래서 거꾸로 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솔직히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거기에 그 꽃마을 거기 마을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혼인마을. 혼인마을인데 그 안에 왜 그 비닐하우스 있고 아. 이런데 뭐 화재 사건 있고 여러 가지 아. 막 이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진행이 못 되다가 사실은 오세훈 시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게 불이 붙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권력.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붙는 거는 자본이 붙죠. 근데 지금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 쭉 설명하신 네. 게 여기에 자본이 붙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환지 계획이라는 걸 바꿔줌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편법들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수용이 100%가 안 됐잖아. 네네. 지금 한 85%인가? 아, 안 되니까 아, 이걸 쪼갠 거야. 쪼개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개발을 하게 한 거죠. 네. 일부만 다섯 개인가 뭐 여덟 개인가로 나눠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어퍼 무슨 하우스인가 엔드 하우스인가 평당 뭐 1억 3천인가 아니 뭐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게 뭐냐면 완전히 편법인 게 분양가 그러니까 거기 걸리는 상한에 걸립니다. 그 몇 가구 30가구 이게 전체가 22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전체가 고급 마을인데 그중에 30가구밖에 안 되니까 분양가 상한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걸 해준 거예요. 그걸 해준 거 제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번에 국감에서 밝혀지겠으나 네. 오세훈 시장은요. 제가 오세훈 시장에 이건 뭐냐면은 항상 그런 세력의 개발이나 이런 거를 봐주면서도 본인 손에는 피를 안 묻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여기 이걸 어디다 했냐? 환지 계획으로 바꾸면서 서초구로 넘겼습니다. 그저 인허가를. 그래가지고 지금은 서초구청이 이걸 책임을 지는 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근데 그거를 해준 거는 오세훈 시장이 기본적으로 방침을 이렇게 바꿔줘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돈 문제나 이런 거는 당연히 따져야죠. 그 중에 삼부토건 지분이든 라임 옵티머스 거든 뭐 최은순이 꽂은 사람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더 들여다봐야지. 그렇죠, 제가 더 들여봐야지. 지금 뭐 제가 지금 그거다 아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뭐 오랫동안 개발 프로젝트를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되도록이면 깨끗하려고 하죠. 근데 네. 이제 항상 초기에 이제 어디서 항상 문제가 생기냐 이거 재미있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네 마지막 정리. 이해도. 예. 정리만 어디서 문제가 생겨? PF 사업까지 들어왔을 때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돼 있으면 괜찮은데 어떨 때가 뭐냐면 초기에 브릿지 론을 하거나 그때 어디서 돈을 끌어올 때 이때 사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이해 지분이 비밀리에 벌어져요. 그게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분양 쪽으로 왔을 때 이제 돈이 이제 넘쳐나는 거 아니야. 예. 이럴 때 이제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대장동도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렇지, 지분 맞아요. 나눠줬던 게 그 브릿지 론하고 뭐 했을 때 그때 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 분양했을 때 이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국감에서 뭐 장경태 의원이 또 이거 얘기하고 국감에서 다루겠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죠. 하여튼 의원님이 그렇습니다. 워낙 전문가시니까 네.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워낙 지금 사건이 많아갖고 의원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아.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계엄령 얘기부터 할까요? 어제. 네네,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에 대한 경고했고. 그저 그거를 일요일 날 하셨고. 네, 그리고 어제는 김영현 청문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고. 그렇습니다. 한기호 의원이라고 아시죠? 네, 국힘의원. 예, 그 사람이. 별 넷다는 사람. 그 사람이 631기인가 그렇대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김영현이가 638기니까. 계엄령 100번이라도 해. 네. 실렀어요. 2년에 이야. 한 번씩은 계엄 검토해야지.
그런 거 안 하고 뭐 하냐? 뭐 이러고서 완전히 미쳤어요. 아니 미쳤어. 그랬더니 네. 국힘 쪽에서도 그 성일종 의원은 아뜨거 해가지고서 네. 그 뭐 얘기 저거 하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뭐냐면 그 안에서도 네. 그런 세력들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군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거를 있을 수 있는, 아니 저는 이거는 있을 수 그러니까 대비하는 계획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게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시. 가령 안전 전시가 있으면 계엄이라는 거 당연히 해야 되기 해야겠지, 때문에 유사시의 대비를 위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네, 거는 네.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돼 있잖아요. 아니 이미 법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떨 때 한다. 유사시라는 게 어떤 전시회는 당연히 네, 하고 네. 사회에 너무 뭐 저기가 있을 때 그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내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제안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제거하고 그때는 지금은 김무사가 아니고 방첩사죠. 네. 방첩사는 무슨 일 하고 수방사는 무슨 일 하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국회 동의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만약 동의를 못 받으면 당장 계엄령을 해제를 해야 네. 되는 거죠. 이런 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불행히도 계엄령 구태타를 네. 여태까지는 우리가 했던 계엄이 다 뭐였습니까? 군대에서 구태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네. 말하자면은 일부러 군이 유사시를 발생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날까봐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우리가 사실 계엄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정말 북한이 와야 된다 이러면 당연히 그거 네. 하고 있어요. 774는 뭐를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있는데 근데 지금이 그런 유사시냐 이거예요. 유사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냐. 게다가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뜨끔했던 게 뭐냐면은 정말 그때 놀랬던 게 박근혜 탄핵 때 아닙니까? 네. 박근혜 탄핵 때에 만약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러면은 시민들의 소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럴 때 계엄이라도 동원을 해서 저기를 해야 되겠다. 유사시에 대비를 해놨던 계획이 쫙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미 다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문서를 나중에 지도까지 다 봤잖아요. 네. 광화문은 어디 하고 국회는 어디 가고 여기는 탱크 몇 대 언론사는 네. 어떻게 하고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어머나 우리가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일을 그때 저기를 했던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그거를 사실은 막았던 게 물론 탄핵이 인용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에서 제가 이거를 틀어놓고 있나 봐요. 네. 민주당에서 당시에 경고를 했잖아요.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경고를 했고 경고했어. 그리고 이번에 김민석 최고도 발표했지만 본인도 그 제보를 들어서 그래서 근데 그 제보를 들은 게 어디겠어요? 저는 정보 개통 아니면 군 개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나 세력은 왜냐하면 민주당 쪽이 저기를 잡았다가 네. 또 국힘 쪽이 잡았다가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다 몰아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공산 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러고 항상 그 안에서도 군 안에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렇겠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렇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런 게 그런 아마 정보를 그걸 인지하고 경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아니 지금 왜 그러냐? 왜냐하면 저는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이제 이 대통령은 누구도 안 한 초유의 짓을 하잖아요. 항상 의료대란부터 시작. 의료대란. 자기는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한다는 거 아니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37년 만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국회 개원식에 안 나타나는 야, 첫 번째 대통령이잖아요. 기가 막혀 진짜. 거기다가 거부권을 27번을 저기 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거기다 그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본인과 본인의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짓 했죠. 그다음에 인사권. 인사권 마음대로 휘둘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국회에서 아무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도 보통은 이제 약간은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그 중에 몇 명은 드롭시키고 너무 이상하면 드롭시키고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근데 이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김행 하나였습니다. 김행 하나 했나요? 여성부 장관. 아, 왜냐면 그 사람은 왜냐면 영향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는 말이야. 솔직히 전체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냥 총선 앞두고 오니까 그냥 드롭을 시킨 거고 나머지는 이번에 이준승 비로 붙이는 거 보세요. 김문수 비로 붙이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인사 친일 인사, 숭일 인사 계속 밀어 붙이잖아요. 거기에 또 인사권 가지고 휘두르죠. 거기다가 국회에서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 법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등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시행령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우리가 처음 보는 대통령이에요. 아니 이게 뭐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아니 자기가 진짜로는 힘이 없는데 다 마음대로 해. 너무나 웃기잖아요. 보통은 거기다가 저기 총선에 대패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없어. 보통은 눈치를 봐야 정상이야. 그리고 지지율은 지금 23% 리얼미터에서 조차 20%대는 내려왔어. 네. 더 내려갈 일밖에 없어. 네. 그런데도 저렇게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막갑하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경로하고 분노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를 모를 사람이구나. 그래서 계엄령도 할 수 있다. 그런 소리. 그러니까 그 동안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아, 국지전.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국지전 정도를 할 거다. 그래서 그렇지, 아마 맞아요. 총선 때 국지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러다 전쟁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 정도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뭐냐. 그거는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동안 했던 것도 보세요. 여기 이거 하지 마. 맞아요. 뭐 이상한 거 하지 마. 맞아요. 뭐 이런 거. 이거 해가지고, 아, 그래서 우리가, 아, 전쟁은 이럴 때 그래도 우리가 전작권이 없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참. 쪽팔리지만 하여튼 간에. 아, 독립국가로서 쪽팔리지만. 그래도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네. 그러니까 전쟁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계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다 쓰겠다는 사람 막가파라는 걸 알겠다. 그러면 이럴 때 계엄이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죠? 전체 상황이.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지율 떨어지죠. 그다음에 본인의 특검,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도 지금 올라오죠. 김건희는 이번 주에 수심위를 한건 어떻건 조금 있으면 도이치 그 항소심 결과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특검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한동훈이죠. 믿을 수가 없죠. 도저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서운 저는 워낙부터 윤석열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겁이 많다고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도 용산에 들어간 것 자체가 겁이 많아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아, 그 국방부 합참 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 귀신이 나와서 뭐 특별한 것도 그것도 겁일 테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대단히 강하게 청와대에 있어.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갔더라면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는 그렇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뭐 이상하게 술 먹고 다니는 짓도 안 하고 뭐 근태 기록도 다 쓰고 아니면 뭐 누가 들어 방문 기록도 다 쓰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용산에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짓들이 저기야. 근데 용산에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야 미군 바로 옆에 있어. 그 다음에 합참도 있고 국방부도 앞에도 있고 다 있어. 그리고 벙커도 있어. 유사시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저는 그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 뭐 천공이 거기가 뭐 여유줄 품었다 운운하는 얘기가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얘기고, 저는 합리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거 하나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다음에는 유사시에 겁나면 숨을 데가 있다라는 거 보호를 받을 수 있던 거 이게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요 탄핵에 관련된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탄핵 지난번에 140만이 저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갈 때가 탄핵이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유사시 대비가 뭐냐면은 지금 저는 지난 그 8.15 때부터 그러니까 민정수석 만들 때부터 김건희는 이제 지금 자기 속으로는 막았다. 최상병 특검도 막았다. 다 막았어. 이제 그런데 그런 민정수석을 해놨으니까 검찰은 꽉 장악했어. 이제는 그덕으로 한동훈을 죽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한동훈 지금 보니까 이 108명이 똘똘 뭉쳐서 한동훈을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찬에도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연찬에 갈 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추경원지 뭔지 모르. 지금 솔직히 오합 지지절 108명이 네. 지금 다 같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뭘 해놔야 되냐.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장악을 해. 네. 그러면 이제 군을 장악을 할 사람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보실에 1차장 빼놓고 친일 정말 중일마 김태호 하나 빼놓고는 다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여태까지요 경호처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경호처장 하면은 누구 생각납니까? 차지철. 그거 하나 뺄까보자. 아니 차지철을 국방부 장관에 갖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을 장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김용현을 갖다 놓으면 그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계속해서 나왔지만 그 사람이 인사를 해서 그렇지. 자 이건 뭐 장성 중에 4명만 충안고 출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4명을 다 요직에 갖다 놓습니다. 방첩사? 777 뭐. 777? 또 저기 수방사? 이런 식으로 요직에 갖다 놓으면 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있다? 국방부 장관이 있다. 경호처장은 또 충안파로 지금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대비를 해놓는 거죠. 유사시에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저는요 제가 무서운 건 뭐냐면 저도 지금 무섭습니다. 어저께 김민석 최고가 국방위 인사청문회 하면서 잘 얘기하대 아주. 왜냐하면 솔직히 딴 분들은 확 다구쳤지만 이분은 정확하게 계엄령이 실행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는 거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저도 맨날 제가 맨날 택시 운전사 만나서 맨날 택시 기사가 맨날 이거 계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봄부터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때 아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계엄 나는 거 아니에요?는 막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날 테스트 하나 막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그때 항상 얘기했던 게 전쟁은요. 그나마 미국에 와가지고 있고요. 계엄은 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거를 계엄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국회의원 42명만 구금하고 가택 구금하거나 아니면 잡아가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잡아갈 수 있는 건 현지 연행. 연행 잡아갈 수 있는 거는 뭐 얘도 뭐 신기하게 들었대. 김건희가 뭐다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유언비어. 왜냐하면 계엄령을 발효를 시키고 나면은 유언비어고 뭐고 다 현장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80년도에. 우리는 다 그걸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그걸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서 네, 의미 없어. 가만히 있을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막가파 대통령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를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이 언제냐? 미국 대선이 있는 시간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우리가 저기 하는 기시다도 날아갑니다. 네. 9월 달이면 네. 날아가는데 미국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가더라도 저기 있고 지금 트럼프가 이럴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네. 거기도 해이해집니다. 왜냐하면 딴 데를 아, 네타냐후고 뭐고 여태까지는요 솔직히 저쪽이 뭐 이스라엘이 생기는 문제, 우크라이나가 생기는 문제 때문에 맨날 한국한테 얘는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계속 이 기조였어요. 그리고 일본한테만 좀 잘해줘. 이것만 하는 게 그게 너무 미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러다가 한미일 동맹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 그립이 아주 약해질 때란 말이죠. 그렇죠.
약해, 이 약해질 때 뭔가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거를 선동하고 있는 게 저는 용산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8.15 때부터.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딱 말하죠. 그 반국가 세력은 뭡니까? 간첩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한테 대드는 사람은 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거 아니에요. 원도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딱 거울을 보고 반국가 세력은 당신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잠깐 그치.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수반일 뿐인데 네. 자기를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여기죠. 거기다가 친일 세력, 저기 뭐 순일 세력 이런 사람들 다 갖다 놓죠. 네. 거기다가 이런 계엄을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인사들 갖다 놓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문재인 지금 그것까지 건드리죠. 이건 건드리는 것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용산이 도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건드리는 것도 도발이라고 저는 생각. 도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떤 도발 중에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만, 네. 지난 2년 반 동안 주말마다 뭐 탄핵한다 이런 게 있지만, 예. 안 붙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얘기가, 이번에 의료, 추석 지나고 나면은 봐라. 다 나갈 거기서 것 같아. 벌써 사망자, 어저께는 두 살짜리도, 나 정말, 정말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 일도 자꾸 생겨지면 꼭 국힘 내부에서도 지지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정부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뭔가 소요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소요를 아예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모르겠어요. 뿌락지가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뭘 해가지고 그거를 계엄을 하는 무슨 뭘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산에 몰려가게 되면 뭐. 네. 거의 뭐 국방부 합참 다 했으니까 자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개념으로는요. 지금 어저께 국회 개원에 피켓팅 하나 무서워서 못 오는 사람 아니에요. 좀 반국가거든. 자기 하는 근데 가령 광화문 촛불처럼 일어나거나 아니면 예전에 서초동 촛불처럼 일어나거나 아니면 예전에 광우병 했을 때 그때는 이것도 좀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있으면은 이거는 소요다, 반국가다 이러고 갈 사람이에요. 지금 아니 어저께 하다못해 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가지고도 지금 닥달하잖아요. 생 난리를 치더라고. 그다음 예전에 MBC가 바이든 날리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MBC 저는 그때 깜짝 놀랐거든. 일부러 난 저거는 그냥 사과하면 넘어갈 일을 갖다가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MBC를 잡는 수단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뭐 김태형 교수님이 잘 저기 하시겠지만 뭐 하여튼 저기로 따지면 멧돼지같이 아무데나 갔다가 배고프고 저기 하면 아무데나 가서 막 쑤시고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불리해지면 불리해질수록 왜 쥐가 쥐구멍에 몰리면 문다 그러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몰리면 몰릴수록 뭔가를 저지를 수가 있다. 저도 그런 느낌이 최근에 와서 들어요. 아, 저는 처음부터 그래요. 자기 파괴적 성향이 강하다. 이건 분노 조절 장애 정도가 아니라 경로 조절 장애다. 그건 뭐냐면은 김태형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죠. 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믿냐.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왜 나를 지지를 안 하냐? 지지율은 왜 떨어지는 것이냐? 왜 내 와이프를 갖다가 천을 나고는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끊임없이 경로를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경로할 때 네. 무슨 일을 할지 모르. 이럴 때 핵 버튼이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핵 버튼이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영화에서 하듯이 정말 독재자가 마지막까지 가면은 자기 저기 할 때 핵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냥 다 같이 죽자. 부모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회에서 계속 김민석 의원 처음에 박선우 의원이 이제 네. 국정원 저 기초시장 출신이니까 네. 그 양반이 먼저 터뜨려서 이게 확산되는 건데 네. 국회나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얘기하겠어요. 오죽하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나가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이 경고 상황입니다. 지금이 경고 상황이죠. 지금 이제 옐로우 사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옐로우 사인에 대해 이게 뭐냐면은 뭐가 하나가 확실한 사안이 있다. 그러니까 가령 터진다는 게
가령 예컨대 오히려 계엄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다라든가 뭐가 있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때는 그건 탄핵 사유예요. 그잖아요.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시민들이 얼러트, 지금 옐로우 카드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짓 못하게 민주당한테만 남겨둘 게 아니라 언론에서도 다 같이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만들자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다 같이 계엄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러면은 못 일어납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난 그래도 할 것 같아. 아니, 그럴지도 모르니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미국이 막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 뭐 사실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계엄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거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시민들한테 이거를 끊임없이 알려야 되는 게 있고 그건 언론을 통해서 알리건 뭐 이런 지금 방송을 통해서 네. 알리건 끊임없이 알리는 거 네.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 알려야 됩니다. 국제사회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 저는 사실은 저기 그 이재명 대표가 미국에 가는 것도 참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뭐 딴 거를 통해서라도 그래갖고 저는 국제사회에 알려야 돼요. 의원들이 가면 되지 뭐. 네, 의원들이 가서 저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됐어. 역사 과정에서 계엄이라든 구태타 이렇게 이건 내란이거든. 그럼요. 정확한 내란입니다. 내란을 하겠다는 거야. 네. 그런 세력은 분명히 우리가 국민들이 다 물리쳤어요. 그러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거든. 네. 이게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이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게 그게 이제 두려운 거지. 저 만약에 저렇게 하면 쟤들 한칸에 우린 잘 알잖아요. 의원님이나 우리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저쪽에서는 이제 믿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안 나설 거다. 에이, 전혀 안 그렇지. 아니, 안 나설 거다. 왜냐하면 뭐 이런 소리까지 그거는 음모 소리인데 저는 믿지 않지만 증거같이 경제가 힘들 일부러 경제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밖에 못 나오게. 근데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보수 쪽에서도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 박근혜 탄핵 때도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서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촛불 왜냐하면 그때 촛불 집회는 민주당이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촛불 집회 할 때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도발할 거니까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그 옛날 그다음에 저기 뭔가 저기 폭력 사태 같은 거 일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쓰레기 서울역 해군하고 비슷한 그럼요. 거지. 쓰레기 다 주워 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에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게 이런 왜냐하면 그렇게 왜냐하면 목소리들이 가령 의료 공백으로 해가지고 뭔가 있으면은 정말 국민 분노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를 모릅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촛불 때, 그러니까 박근혜 탄 때, 우리는 촛불 집회를 정말 평화적으로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으면서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군들이 지금 같은 시대에서 군인이 말을 듣겠냐? 다 같이 휴대폰 가지고 지금 엄마 나 지금 막 동원됐어요. 막 그렇지. 나 지금 서울의 봄에 동원됐어요. 막 지금 뭐 화려한 외출에 동원됐어요. 막 이럴 판인데 동원되네. 근데 뭐 그거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 안 들으면 그 안에서 바로 총살 아닙니까? 총살이지. 그러니까는 그말 그것 때문에 군 저기 뭐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거는 그렇게 죽자고 하자고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여튼 이런 거 자체가 전체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기를 해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때까지가 굉장히 위험한 가을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에 미 대선이 있으니까 또 미 대선이 있으면서 정권 교체고 교체, 사이에 교체 시기. 아 그때 또 특히 트럼프가 만약 온다 그러면 또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우리 전체 각기 시민 하나하나가 다 저기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 아 정말 이게 뭡니까? 뭐였지? 뭐 왜 이렇게 된 거야, 원님? 아니 진짜.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눈떠보니 어? 선진국에서 한 2년 만에 이럴 수도 없는데다가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아니 전쟁과 계엄까지 거기다가 내가 아니 저도 지금 어머 나도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고민해야 되는 나이인데 나 이거 정말 안 먹고 조심해야 되겠어 이런 소리 하고 우리 딸네 집이 저기 뭐 어디 추석 때 놀러 간다고 내가 뜯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교통사고 어디 가서 못 나면 어디 가면 큰일 난다 그냥 집에 있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의 생활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 네, 안전에 네, 대한 네. 안전망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를 기본적으로 버텨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전쟁, 계엄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병원도 못 가 어, 그러니 이게, 뭐, 이게 뭐냐 물가는 고물가, 네. 고금리에다 이자 내리라고 정신없어. 아니 무슨 뭐 저기 뭐 자영업 폐업한 올해는 몇 명? 작년에 한 100만 개 넘었거든요. 올해는 네. 지금 몇 개가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길 다녀보세요. 다 힘들게 붙여놓고 지금 뭐 난리들이에요. 하, 아니 도대체 국정에서 이런 거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렇게 손 놓고 그냥 2,000명에 매달리고 아니 김건희 여사도 2,000명이니까 그렇게 부득부득 2,000명 해야 된다고 우겨대는 거 아니에요? 그 진중권 씨한테 어 아니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2,000명이 뭡니까? 2,000명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모르겠어 도대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게 올해 만 명에서 12,000명 정도가 전공의가 떠났어요 네. 그럼 내년에 2,000명이 당연히 매년 2,000명이 충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사회에 배출되는데 한 10년 걸려요. 10년 걸린다고 10년. 그런데도 2,000이야. 10년 걸리는데도 우리가 저기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하는데 그 10년 동안 계속해서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지도 지금 의심적어. 의심스럽고. 지금 학교 교육시설이나 지금 교수님들이 막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은 뭐냐면 의사는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실습이 워낙 중요하고 병원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전 우리 건강보험이나 우리 맨날 야 의료시설이 너무 좋아서 그럼. 다 외국에 살던 사람도 다 여기 노후에 여기 와서 살고 주말에 들어왔다가 가 그냥 막 이러던 저 사회가 이게 뭡니까 안전망이 깨지면은요 국가가 완전히 위태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제가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보수층에서 어떻게 이반 현상이 나타날까요 추석 전후에 원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임계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저기가 갈 것이냐 터지느냐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몇 가지 루트가 있죠 하나는 한동훈이 지금 이제 솔직히 지난 일요일 날 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아무리 긁어도 당대표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당대표 아 그날 꼭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당대표로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뭐 네 편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국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신도 국민 눈높이에서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같이 뭐 뭔가 해가지고 해보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날 신해한수가 독대이지 않았습니까? 40분 독대. 네, 40분 독대가 적어도 용산에는 보내는 경고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쟤네들이 뭔가 할지 몰라. 용산에는 그럴 거야. 쟤네를 보나마나 구태타 뭐 했을 거야. 막 그럴지도 모르지만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여튼 저기 뭐 말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한동훈 측에서도 그 제3자 특검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하여튼 끊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할 수 그러니까, 없거든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쪽으로 해서 뭔가 아니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한테 저는 계속해서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그 얘기 했어요 한동훈이 살아남는 길은
윤석열한테 철저하게 맞붙어서 아주 그냥 집 밟히는 거다. 이거예요. 아니 이준석도 그러니까 살아남았잖아요. 이준석도 이준석 그러지 않았으면 살아남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은 그리고 그거 하는데 근데 한동훈은 지금 용기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빗장이 없고 자기 세력이 또 이제 그쪽에 세력은 이제 민주당 쪽에는 아무리 그게 작아도 똘똘 뭉치잖아요. 어떤 가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똘똘 뭉치는데 그쪽은 이제 쉽게 배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겠으나 그거 하는 거를 이제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저는 지금 저 108명의 오합지졸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솔직히 뭐 탄핵이 돼야 되건 뭐가 돼야 되건 아주 8명의 재의결 저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만약 임계점이 오는 거는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호는 왔어요. 신호는 왔고요. 만약 지금이 이제 박근혜 그때 탄핵이 일어났을 때 그 5, 6개월 이런 상태로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맞아. 신호음이 왔어요. 신호가 왔거든요. 이게 만약 이제 뚝뚝 떨어진다. 뭐 저는 뭐 23%에서 한 뭐 10%대로 만약 10% 떨어지는 순간 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ARS도 확 떨어져 버리고 29% 떨어졌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왜 그 동해 개로 대왕고래 가지고 난리 쳤을 때가 21%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주말에 뭐 용산이 난리가 나섰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거 발표한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이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임계점. 이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제 의료 갈등이나 이게 뭐냐 국민의 생활 안전에 근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놓을 거예요. 저는 세 번째는 외국 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하나는 일본에 관련돼 가지고 만약 내년에 을사년에 이상한 짓을 한다. 독도. 독도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좀 다 있잖아요. 아 독도를 무슨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옛날에 조울족 시절의 얘기였고. 이제는 아예 거기를 갖다가 공동 관리한다라는 얘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만약 그런 게 나온다. 그럼 65년처럼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가령, 미국이나, 왜냐면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에서 국민적인 저항이 너무 심하면은 그쪽에서 아무리 바이든이고 뭐고 뭐 못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인계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아요. 지금 이런 게.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김건희 우리의 김건희, 김진호 요새 뭐 시한폭탄이 되는 게 항상 김건희, 최은순 이제는 김건희, 김진호까지 여기에 지금 뭔가가 나올 것. 지금 요새 별짓 다 하잖아요. 요새 수심이 해가지고 털어주는 것뿐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뭐 하는지 압니까? 양평고속도로 감사한테. 감사해가지고 털어주는 거 아니야. 이건 무슨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세탁하기 위해서 뭐 이거 있는 거야. 김건희 뭐야. 세탁 정부야 완전히. 완전히 김건희 세탁 정부야.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나오지 않. 저는 뭐 아주 저기 그 양평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으로 그 뭐죠 왜 대통령 그 저기 맨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작업했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그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했겠어요? 그때가 가장 권력이 서슬 퍼를 때인데 그리고 그때는 항상 권력의 개들이 있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속삭이면은 뭐 저기 하고 거기에서 떡국물도 뭐 떨어질 테고 그러니까 그게 만약 드러난다 뭐 그러니까 뭐 하던 이런 대략의 네 개의 저기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뭐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아까워요. 나중에 또 좀... 아니 뭐가 아깝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더 말씀. 왜냐하면 얘기 들으면 솔직히 저도 뭐 정리가 잘 안 되던 게 좀 정리를 하죠. 내가 대학교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뭐 어떨 갔다 나오고 하여튼 다 했는데. 의원님 얘기해 주시니까 든든한 것 같아요. 네. 정리해 주시고 아 방향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오프닝 때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김영현 청문회를 보면서 야 이건 싸워야 되겠구나 각오해야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 당연합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각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얘네들 구글 코리아도 막을 것이다. 유튜브도 뭐 그런 느낌까지 드는 거야. 아, 이게. 그럼요. 국회뿐만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경호처에 그 시행령 바꿔가지고 유사시에는 경호처에서 군까지 장악할 수 있어요. 탱크까지 다 저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김영현이 시행령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좀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 무슨 이런 식의 뭐 군인들이 저 핸드폰 갖고 다니는 식의 무슨 계엄이야? 아유 눈이 확 뒤집어진 사람. 육사를 중심에서 수도 쪽에 그 지휘체를 다 바꿨다는 거 아니야? 네. 지휘관들 지금. 그리고요, 저쪽에서는 지금 이 생각까지 할 거예요. 야, 어차피 차기에 정권 창출은 끝났어. 그잖아. 지금처럼 가면은 설령 2년 반을 더 버틴다 하더라도 누가 저쪽에다 정권을 주겠습니까? 평화적인 방식으로는 정권 재창출을 못해. 그러면 유사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충분히 도박을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야 보니까. 자기들한테 해본 사람들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놈들이. 먹어본 놈들이, 걔네들은 해볼 놈들이고, 그 다음에 아마,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솔직히 김건희의 그림자는, 저는 뭐 3K로 항상, 제가 뭐 인사와,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밖에 응원해주고 그러는 게 저는 김건희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독도와 숭일과, 친일 이쪽에 내년에 을사 이거에 관련된 거는 김태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엄과 이 군사 장악과 정권 재창출에 관련된 거는 김용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세 자기들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어. 저기 해야죠. 말씀 잘 들었어.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요 일단은 딱 저기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알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각오하고 싸워야죠. 그거밖에 없어.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어머님 정리 자리에서 든든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든든한 김수혜. 언제든지 제가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시간 되실 때 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 김진혜 어머님 보내드리고 제가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JP님이 또 일본에 계신 분 같습니다.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많은 분들이 네, 아 미카 키무라님, 네, 일본에 계신 제1교포이신 것 같아요. 자, 뭐 어떡하겠습니까? 0.7%로 당선됐으니.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포스트 권위주의, 포스트 민주주의 이론이 있어서 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식민지 시대를 겪고 독재국가를 겪은 국가에서 이 권위주의가 다시 발흥한다. 그것을 우리가 박근혜 때 봤던 거죠. 근데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모든 악들이 해방 후에 청산하지 못하고 쌓여있던 부정과 부패와 그 사람들이 다 직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우리 김진혜 의원, 김진혜 선배하고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각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섬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경고하고 그리고 얘기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이들은 발호하지 못하고 제풀에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ARS 조사의 30%가 무너졌고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23% 가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전후해서 이 지지율은 전화 면접 조사에서, 전화 면접 조사는 중도층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20%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리얼미터의 여론 ARS 조사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 양측이 이제 확 응답하는 거네요. 무응답률이 적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20대 초반이라든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 정권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좀 엄중한 얘기를 해서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내일도 저희는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출연하고요. 그리고 내일 의료 대란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누굽니까 저 이재명 대표 그 암살 테러 당했을 때 용감하게 했던 흉부외과 의사이시죠. 강창희 의사라고 여자대학교 전 교수 강창희 의사께서 의료 대란 문제 정리하시려고 출연하십니다. 자 미란론이 놀랐다 섬뜩 무섭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얘기하시고요. 우리가 자 옐로우 카드를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싸움을 각오한 유영화가 있습니다. 뉴스 커멘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동지들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도 믿고 저도 믿으시고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네, 전두환 시대는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던 정권인데 그걸 우리가 또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우리 진지하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저 김진애 의원님의 얘기는 저희가 따로 편성을 해서 오늘 저녁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허님마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함께하는 뉴스 코멘터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착한 보험도 사랑해 주십시오. 더 착한 보험. 네, 감사합니다.